죄송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어, 여러분, 어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윤은성을 연기했던 배우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아, 오늘은, 눈물의 여왕 최종화를 방영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눈물의 여왕을 봐주시면서 현우 혜인 커플을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은성이를 미워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모두 다 감사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죄송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방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방연 혹시 어떠셨는지? 아, 어제 굉장히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15부를 다 같이 보고서 봤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자축하는 분위기 속에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15부를 같이 이렇게 관람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오프닝 타이틀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아유, 저렇게 애절한 커플을. 그래서 어제 15부 엔딩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몰입해서 봐주시다 보니까 은성이가 아마 정말 미워 보이셨을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좀 미워 보이더라고요. 아, 너무 선을 넘지 않았나. 기억에 남으시는 시청자분들 반응이나 인스타 DM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좀 전에 봤을 때는 네, 뭐 제발 둘 사이에서 떨어져라, 우리 현우 혜인 사랑 방해하지 말아달라, 제발 사라져달라 뭐 이런 댓글과 DM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불쾌하지는 않고요. 전혀 굉장히 재밌고 아 그만큼 되게 몰입해서 봐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아 우리가 수많은 스태프과 배우 작가님 연출님들 거의 1년에 걸쳐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잘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반응도 또한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찍을 때는 1년이 되게 좀 길게 느껴졌는데 이 방송 첫 방송부터 마지막 방송까지는 진짜 삽시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엊그저께 첫 방송한 것 같은데 벌써 최종화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좀 최종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이고 오랜 시간 찍은 작품이고 하다 보니까 진짜 배우 인생에서도 특별한 기억으로 좀 남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먹방을 감상할 수 있었으면 해서 특별히 이제 와인을 한 잔 하면서 한번 감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분 30초 남았어. 어떡해. 제가 알기로 TVN 역대 시청률 1위가 21.7% 사랑의 불시착.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21.6%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0.1% 차이인데 저는 기대라기보다는 바램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아무래도 기왕이면 1위 하면 좋죠. 시작합니다. 아유, 저렇게 애절한데 내가. 저는 사실 15부 엔딩 이 시퀀스를 읽으면서 집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렇게까지 은성이가 간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못 보겠다. 거치게 했죠. 주도 면밀한 인물입니다.
둘이 비주얼 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이 비주얼. 그리고 영상미도 감독님들이 너무 잘 찍으시고 로케이션도 너무 잘 하셔서 이 미장센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전체적으로. 아 뭐 했다고 또 광고를 벌써 해. 아이고. 야, 저거 찍을 때만 해도 꽤 추웠었는데 지금 완연한 봄이 됐네. 아이고. 혜인이한테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것도 처음인데. 집착 광기남. 선양도 성격도 되게 쿨하시고 되게 막 인생을 먼저 살아오신 선배님으로서 삶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되게 소중한 인연을 또 하나 얻었다. 한 분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6월 18일 첫 공연하는 연극 빵야 재현이거든요. 두 번째 공연이에요. 초연 때 제가 하는 빵야 역할을 하셨던 분이 저 양기 역할의 문태우 배우님이십니다. 조승 여러분 정선입니다. 실제로 눈이 저렇게 많이 내려 있었고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덕분에 네, 눈이 저렇게 많이 온 탓에 굉장히 영상미가 낮에는 대전에서 오징어 게임 2 촬영을 하고 저녁에 정선으로 넘어가서 또 눈물의 양 촬영을 하고 밤새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대전으로 내려가고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걸 자꾸 총을 들고 올까? 우리 엄마 진짜 질주하는 유능성. 저도 대본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성훈을 차에 태우면 큰일이 생긴다. 은성이를 연기했으니까 은성이의 마음도 너무 잘 알겠고 또 시청자로서 저 둘도 또 응원하게 되고 하니까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드네요. 은성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엄마에게 가스트라이팅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혜인이에 대한 마음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제 뒤틀린 사랑을 하게 된 거지. 개인적으로 짠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어떻게 해도 가질 수 없는 혜인이의 마음을 왜 이렇게 갖고 싶어 했을까. 은성이는 평생 얼마나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을까. 어린이 해병대 그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한 번은 노래까지 애기도 키우는 거. 저 혜인이 아역하는 친구가 6회의 날에도 나왔던 친구인데 아 연기를 상당히 잘하는 훌륭한 친구예요. 이렇게
영화들이 융화가 됐네 이제. 은선이가 그동안 모아둔 지분이 총 몇 프로죠? 와. 15조 원. 바로 상승 추세 배달. 내가 말로 확인했잖아. 내한테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낼 거 다. 그렇지. 최종 빌런은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였습니다. 사실 은성이도 혜인이를 저렇게 간호를 해. 깨끗까지 나는 이해했어. 아이고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병원 주소를 알고 하셨다고. 저 그런 식으로 음모도 약간 내 취향인 것 같은데. 야. 저는 3주 전 피고의 아들인 윤은성 씨에게 납치 감금됐었고 피고와 윤은성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법정 드라마가 됐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쟤. 미워하기로 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기도 하고. 내일 눈 엄청 붓겠다. 막판에 엄청 붓네. 어우씨. 오. 아. 끝나버렸네. 은성이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났는데 그때 순간 은성이 혹시 어떤 기분이나 생각이었을 것 같으신지? 그냥 은성이는 물론 잘못된 방식의 사랑을 했지만 은성이의 마음은 너무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와 처음에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죽여서라도 같이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헤아릴 수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그래도 은성이한테 동화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께 아, 저런 방식의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본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은성이의 삶이 좀 짠하기도 했어요. 눈물의 왕을 사랑해 주시고 은성이를 미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다행히도 눈물의 여왕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너무 다행이고 나이가 든 현우의 그 뒷모습을 보고 혜인이 무덤을 보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가 뭘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 가족분들 포함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눈물의 여왕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에서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